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현용 수석연구원과 함께 네. 엔터 그리고 게임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원시원하고 네. 명쾌하신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일단 어떻게 엔터부터 볼까요? 게임부터 엔터, 엔터부터 보는데 네, 엔터 실적 다 나왔죠? 예, 월요일 이제 SM을 마지막으로 다 나왔는데요. 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 이제 일단 4사 합산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네. 거의 한 이제 600억 가까이 나와서 예. 전년 동기 대비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이제 올랐고요. 예. 특히 이제 뭐 하이브가 기대치보다 조금 약했지만 나머지 이제 YG나 JYP 특히 SM은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9배 정도 이익이 오르면서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입니다. SM이? 예. SM이 이제 음반 판매량이 NCT가 이제 확실히 레벨업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BTS랑 블랙핑크 빼고 나면은 거의 이제 NCT 세븐틴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네. 아, NCT 다음 쪽이, 주자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NCT가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정도 레벨로 비교되던 아티스트는 아니었거든요. NCT 알아요? 저요? 네. NCT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뭐 대충. 아니, 대전에 뭉치지 말고. 대전에 나이트 이름이었거든요. 아, NCT라고. 예. 네. 난 솔직히 몰라. 아.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어떤 대중적 인지도 네.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방탄이나 네. 블랙핑크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해외 위주로 활동해? 아, 국내도 많이 합니다. 앨범 판매도 이게 이제 팬덤이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NCT를 잘 모르신다면 아마 세븐틴도 그렇게 친숙하지는 세븐틴은 않으신 세븐틴은 알지. BTS랑 같은 네, 소속사입니다. 같은 소속사예요. 예. 예.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건 알죠. 아,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NCT가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심하다는데. 그래서 NCT가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 컴백한 앨범이 4월 달에 컴백한 앨범이 예. 선주문만 170만 장이 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선주문 170 거의 200만 장 육박하는 선주문량은 야. 지금 방탄 말고는 그 정도 이상의 숫자를 보여준 팀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원래 선주문이 그게 원래 그 팬덤으로 10개씩 20개씩 막 사서 뭐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굿즈를 구매하는 형태로 이제 앨범이 좀 진화가 된 상태인데 네. 어찌 됐건 이제 앨범 판매량이 작년도가 연간 역대급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거보다 더 한 20, 30% 네. 역기저에서도 20, 30% 더 성장할 수 그래요? 있다라는 믿음이 강해지면서 지금 2분기는 분기 최고 판매량인 직전 이제 4분기가 가장 최고 판매량인데 그때가 1700만 장이었거든요. 한 분기에 K-POP 음반 팔린 게 1700만 장인데 이번 2분기 때 아마 비슷한 타이 기록 내지는 약간 더 상회하는 수준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NCT가 몇 명이에요? 엄청 많은가 보네 멤버가. 멤버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NCT 이제 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NCT 이제 또 중국에서 디벨롭을 한 친구들을 이제 웨이션 V라고 네이밍을 따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구성된 NCT가 있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NCT가 있는데 그 한국인으로 구성된 NCT도 그 안에서 NCT 127이 있고 NCT 드림이 있고 근데 그 두 완전히 그 상호 배제적인 게 아니라 몇몇 멤버는 이제 겹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아, 예. 딱 멤버가 뭐 7명, 그 SM이죠. 예, SM입니다. SM이 원래 그래. 예, 아, 조금 SM이 이제, 원래 예. 처음부터 아니 근데 뭐 소속사는 좋은 거지. 아 맞습니다. 소속사는 예. 많은 많은 굉장히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예. 특정 멤버 한두 명이 군대 가버리고 이러면 예를 들어 빅뱅만 보시더라도 한 두세 명 군대 가면은 쫙. 예, 실적이 없어지잖아요. SM 비즈니스 모델은 원래 그렇다. 예, 그래서 NCT를 이제 고안을 해낸 것이고 이미 이게 나온 지 4년차, 5년차인데 처음 1, 2년차 때 반응이 미적지근했거든요. 판매량도 100만 장이 안 나왔어요, 연간. 근데 작년에 460만 장 찍으면서
얘네 왜 이러지?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뚜껑 열고 보니까 올해는 거의 한 600만 장 가까이 판매를 하는 그림이고 이거는 방탄 말고는 2등입니다. 600만 장 판다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자, 뭐, 근데 어쨌든 네. 아까 이제 이왕윤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네. 공연 이제 살아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공연이라는 게 저도 이제 내가 뭘 좋아했는데 네. 타이에서 1년 동안 못 했어. 그래 폭발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보복 뭐 어떤 공연 이제 티켓 구매가 나오죠. 좀 효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K-팝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까 어떤 미국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사실 이제 국내 공연만 해도 충분히 수요가 나옵니다. 워낙 땅덩이도 넓고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K-팝 공연은 코비드 전에도 수요의 90%가 한국 밖에 있었고요. 수요의 10%만 한국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지금 짜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아직 해외로의 이동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올해 그 대규모 콘서트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프라인 공연 준비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인수한 그 미국 레이블에 소속된 저스틴 비버가 네. 미국 캐나다를 위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로컬 투어 미국 국내 투어를 6월부터 8월까지 한 40회차분 상당히 대규모로 잡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6월부터 8월까지였는데 얼마 전에 그걸 내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스틴 비버도? 예, 저스틴 비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2020년 작년도에 했던 거를 하기로 했던 거를 한번 연기한 게 올해 6월에서 8월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티켓 단가가 한 뭐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보통. 네.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 보통 15만 원. BTS도 한 12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고가의 티켓이 들어가는 대규모 관람 행사들은 조금 연기가 되는 그림이고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네.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영국의 큰 O2 아레나라는 그 공연장을 빌려서 브릿 어워즈라는 음악 관련된 시상식을 했어요. 매년 네. 열리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게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4천 명이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런던. 예, 예 런던에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시상식이다 보니까 무료 참가잖아요. 예, 그런 이제 4천 명 규모의 어떤 이제 행사는 노마스크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이제 단서들은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어떤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투어. 대규모 유료 투어는 아직은 오프라인으로 잡힌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건 점점 더 뭐 오프라인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2분기까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음반 네. 판매량이 말도 못하게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도 못하게 좋다. 작년이 역기전대도 상반기 기준으로 YO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 못 가는 걸 음반으로 그냥 예.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이제는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불씨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큰 매출은 공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연이 전체 기획사 매출의 한 30%나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축이고 사실 매출 비중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마진이 좋습니다. 공연이? 예. 왜냐하면 음반보단 좋아요. 왜냐하면 공연장 가서 항상 앞에서 굿즈를 판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오프라인 공연 1인당 7만 원 정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일본 공연 가면은 1인당 4만 원 정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티켓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1인당 어떤 매출액은 방탄소년단의 경우 12만 원에 7만 원을 더한 19만 원 수준. 아, 네. 동방신기도 10만 원에 4만 원을 더한 14만 원 수준의 객단가가 나오는 아니, 것이죠. 근데 작년에 엔터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네. 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익률이 좋아진다. 네네. 온라인 공연 이게 아, 돈 안 들이고 뭐 가면은 네. 뭐 이게 뭐 스타디움 빌려야지 네네. 거기 행사 동원하려면 뭐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비용 네네. 그죠? 근데 온라인 공연 하니까 의외로 많이 보는데 싸지만 비용이 굉장히 싸서 네네. 마진이 좋다. 이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팀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BTS랑 블랙핑크. 그래요? 예. 나머지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하반기 때 코로나 수혜네 라고 하면서 음반 쫙 팔리면서 온라인 공연을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1군 2군까지 한 16개 팀이 온라인 콘서트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보시면 네. 딱 4개 팀밖에 안 했습니다. 아 브레이브걸스 안 돼요? 아 힘듭니다.
아, 부걸이 안 되면. 아, 부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아, 부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진행한 팀들이 BTS랑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랑 세븐틴 정도. 세븐틴은 근데 팬미팅이었어요, 심지어. 요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는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방탄이나 블랙핑크는 말씀하신 대로 마진이 좋은 게 맞습니다만 나머지 아티스트들은 아직은 규모의 경제 그 허들조차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쉽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 불핑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긴 있더라. 한번 보니까 예, 블랙핑크요. 예. 어떤 경쟁력을 보셨죠? 그러니까 뭐 딱 꼬집어서 할 수는 없는데 좀 앞서간다라는 느낌. 아, 느낌이. 그러니까 노래도 옛날에 좋아했던 티아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아, 많이 나죠. 일단 노래도 힙하지만 네. 가장 큰 차이는 우리 K-팝의 일반적인 걸그룹하고는 궤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다 블랙핑크를 좀 따라하더만요, 보니까. 네, 이제 뭐 워너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BTS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BTS 누구냐, 세븐틴이냐, NCT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팀이 될 것이냐 이렇게 어떤 그 포스트 BTS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쟁취를 하듯이 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 스타일로 계보를 이을 만한 결국은 이제 세대 교체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근데 자, 아직까지 걸그룹 쪽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어디가 좀 사사 중에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하반기는 사실은 하이브랑 YG 하나 정도 더 있다면 SM, JYP는 저는 가장 좀 호수로 보여요. JYP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와이스가 있지 트와이스. 예, 트와이스가 생각보다 판매량이 뚝뚝뚝 3년째 떨어져 왔고 네. 올해도 작년 대비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1월부터 이제 물론 이제 이번 2분기 중에 컴백을 6월 달에 국내 컴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 판매량도 뚝뚝뚝 제가 굳이 숫자로 얘기 안 해드려도 예, 플래티넘 인증 25만 장씩 팔다가 지금은 10만 장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 앨범당. 예. 그리고 전체 연간 판매량도 250만 장이 전성기인데 작년에 170만 장 많이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어떤 메이크업을 해줄 만한 게 결국은 이제 있지랑 니주인데. 니주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있지는 아직 체급이 안 되고요. 네. 니주는 사실 체급은 어느 정도 되는데 네. 공연이 붙어야 됩니다. 아, 일본에서 네. 공연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일본에서의 뭐 아레나나 돔투어 내지 요 정도를 생각을 할 텐데 네. 돔투어도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에요. 한 4회차, 5회차 정도의 돔투어는 가능한데 그런 어떤 오프라인 공연이 붙으면서 굿즈가 붙을 때. 내가 볼 때 일본 공연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요? 네. 네. 일본의 네. 그 코로나 상황 이거 보고 네. 또 일본 그 정부의 어떤 방역에 대한 이 팀이한 이런 걸 보면은 네. 팀이 네네. 너무 팀이하잖아. 네, 그렇죠. 일본 비즈니스, 일본향 비즈니스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또 JYP를 좋게 보려고 하는 분들의 논리가 네. 내년도 니주 돔투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렵다라고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더더욱 JYP는 좀 배제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이브랑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콘서트로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죠. 오프라인까지 애드업이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북미 미국. 유럽부터 시장이 열린다라고 네. 봤을 때 북미 유럽에 가서 당당하게 어떤 규모의 경제 이상, 즉 아레나급 이상의 투어를 돌 수 있는 아티스트가 지금 두 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저 미국에 그거 인수했잖아요. 네네. 이타카 홀딩스 네. 인수를 했죠. 거기에 소속된 가수들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런 아리아나 그랜드죠. 네. 그러니까 남녀 쌍벽 아니에요, 이 둘이. 그렇죠. 이 둘만 해도 연간 모객 규모가 전성기 네. 기준으로는 한 250만 네. 정도 되고요. 지금 방탄이 혼자서 한 200만 정도 하거든요. 이 양 팀 합해서 한 250에서 300만. 그럼 요 세 팀만 합해도 500만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 500만의 거의 70%가 북미 유럽이라는 거죠. 예. 거의 한 80%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방탄조차도 200만 중에 거의 한 70%가 북미 유럽이거든요. 예. 30% 60만 명만 아시아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전체 500만 중에 60만 즉 12% 정도만 아시아고 나머지 88%가 객단가도 높고 구매력이 높은 북미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하이브라는 기획사의 선진국 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향 매출이 좋은 데일수록 내년이 좋겠네요.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미국이나 유럽.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방역이 그게 이제 하이브랑 BTS를 보유한 하이브랑 네. 블랙핑크를 보유한 YG. 네네. 예. 아, YG는 지금 빅뱅 모린 것보다 블랙핑이 최고예요? 훨씬 더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블랙핑크만으로 지금 1분기 영업이 95억, 분기 100억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정프로가 지금 그런 걸 이제 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뭐예요? 아, 블핑이 지금 미국에서 가능한 유일한 걸그룹이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YG의 뭐라고? 빅뱅? 빅뱅. 예. 예. 아, 그건 아시아잖아. 빅뱅 아시아였죠. 사실은 맞습니다. 아, 어떻게 예. 나보다 그런 걸 더 아니. 예. 정확한 지적이신 안 된다니까. 예. 블랙핑크가 예. 아, 그래요? 예. 아. 코로나 전에도 북미 유럽에서 아레나급 회당 만 명 이상의 투어를 소화한 유일한 K-팝 걸그룹이었고요. 그렇죠. 블랙핑크가 네. 코로나 이전에 아예 안 돼요. 북미에서 지금. 아. 다른 걸그룹들은 가긴 갔었어도 네. 다 홀급 2천석, 3천석짜리. 그렇겠죠. 네, 그렇게밖에 못 했었어요. 나머지는 10년 전에 원더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급에서만 진행을 아니, 했었고. 아니, 알겠는데 네. 형님 너무 전문가인 척은 하지 마시겠습니까? 네. 아니, 티아라에서 지금 겨우 이제 블랙핑크가 올렸으면서 아. 브레이브 걸스. 아. 그 사이에 또 있었어. 야, 나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네. 네. 네. 자, 그러면 엔터는 요 정도 하고 네네. 게임으로 가봅시다. NC 소프트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NC가 저도 네.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PER 20배인 80만 원 선이 지금 또 다시 희끗희끗하죠. 그래서 대형주 콜은 제가 이제 NC 줄이고 넷마블 가자. 뭐 제 자료를 보셔도 아실 겁니다. 3월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신작에 대해서 넷마블은 JNR을 6월 11일로 날짜를 박았어요. 2분기 신작에 대해서. 대형 신작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NC 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불소 네. 2를 네. 2분기 안에 하겠다라고만 얘기했지 날짜를 명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5월 20일 오늘 나오는 이제 트릭스터 M이라는 요거는 뭐 완전 기대작은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네. 좀 중형급 사이즈의 기대작인데 뭐 반응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썩 좋진 않은 것 같고요. 불소 2가 만에 하나 2분기 밖으로 밀린다. 정식 론칭이 7월 이후로 밀려버린다. 네. 그러면 사실 80만 원 깨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될 정도로 NC에 대한 투자 센티나. 사실은 센티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신작 뒤로 밀리면 실적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NC입니다. 그래서 오를수록 오르면 기분 좋게 팔아서 넷마블이나 중소형 중에 똘똘한 뭐 W게임즈나 뭐 펄어비스나 이런 쪽으로 모멘텀 좋은 쪽으로 가있자라는 게 지금 게임주 전체에 대한 어떤 제 콜의 색깔인 거죠. 아, 1등주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베어리시하게 처음 들었는데 제. 그러니까 사실 뭐 1등주긴 하죠. 시가총액으로 보면 1등주인데 네. 이제 뭐 좀 있으면 크래프톤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10조 네. 20조짜리 회사가 한 3개 정도는 있는 겁니다. 넷마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은 NC가 지금 빠지는 거는 예. 크래프톤이 들어오면 시총 1위가 될 거 아닙니까? 현재 크래프톤에 현재, 대한 기대감으로만 현재 밸류에이션. 그러면 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네.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빠질 것 같으니까 예. 미리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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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올라오면 크래프톤 사야 되는. 그 리밸런싱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의 타임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급격하게 빠지는 게 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들까지 염두에는 두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조짜리 하나가 더 올라오게 되면 결국 게임 섹터 내에서의 어떤 배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굳이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신작이 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NC 소프트보다는 지금 막 올라오고 기대감도 높고 최근에 이제 배그 그 인도에서 론칭을 했거든요. 네. 예, 아주 큰 시장으로 신작들을 계속 론칭하고 있는 크래프톤 쪽으로 가려는 수요들이 배그 그만하시겠습니까? 네. 배틀그라운드 좀 알죠. 아, 예, 저, 예, 그쵸, 어떻게 그쵸, 몰라요 예.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쪽을 조금 염두에 두고 네. 예, 움직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예. 그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NC 소프트는 지금 예. 막 좋은 상황 아니에요. 네, NC 소프트와 네. 넷마블을 비교해 보면 네. 예. NC 소프트는 고유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넷마블은 IP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팔면 팔수록 NC에 돈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죠. 네. 근데 뭐 그게 NC로 다 가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NC에도 제일 많이 가지. 아닙니다. 아니? 예. 넥슨인가? 아닙니다. 지금 넷마블이 IP를 빌려오는 그렇죠. 주체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NC라고 네. 생각하셨을 것 같냐면은 그 이제 레볼루션 시리즈들 그렇죠. 리니지 2 레볼루션이랑 네. 그런 두 개 게임이 있어요. 네, 네. 그 두 개 게임이 그 즉 NC 소프트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임이 전체 넷마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 잖아요. 네. 10%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죠? 한 20% 아니, 이상 차지하는 게 마블 IP가 있습니다.
마블 IP. 마블 IP에 속해 있는 세 개의 네. 게임이 매출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마블 크죠. 그래서 마블 IP의 원작자로 이제 로열티 지급되고 NC로도 물론 갑니다. 그래서 NC는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NC는 자체 IP 자체 개발인데 네. 넷마블은 타사 IP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마진 레벨 자체가 그렇죠. NC는 30%대지만 넷마블은 15% 이상도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런 어떤 마진 레벨 차이는 당연히 밸류에이션과 시가총액 그래서 NC는 20조고 넷마블은 10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동일한 그 레벨에서 네. 넷마블 10조에서 사는 게 네. NC를 18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수익률 내기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아, 정프로 오늘 그걸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실지 몰랐네. 아니 어떻게 마블 다음이거든요. 애널리스트가 다 얘기한 거를 그렇게 확인하면서 2등이죠. 네, 펄어비스 어떤지요? 펄어비스. 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다크호스로 네? 지금 시총 레벨에서도 4조 원대 네. 전후에 높다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시총 레벨에서도 다크호스로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콘솔 게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잖아요. 유일합니다. 네. 연말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히트 치는 소프트웨어들은 보통 500만 장에서 1000만 장 정도 팔리거든요. 네. 그럼 이게 500만 장 정도 팔리게 되면 회사가 인식하는 이제 수익이 그러니까 보통 게임 팩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드러나는데 타이틀. 예.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60불 정도 네. 보통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네. 그 중에 3분의 2인 40불이 게임 회사의 순매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500만 장만 잡아도 매출이 2,500억 정도 됩니다. 오, 장난 아니네. 네. 지금 펄어비스가 지금 이제 4,5천억 정도 연간 매출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만 2,500억. 그다음에 인게임 매출. 모바일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콘솔 게임도 게임 안에서 매출이 과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한 2,500억 정도 더 붙어요. 아니 소프트 다운로드라는 건 네. 타이틀 만드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게임 제조 회사에서 다운로드 하는 건건이 그렇게 과금한다는 거죠. 예. 모바일 게임은 프리 대박이다. 투 플레이지만 콘솔 게임은 바이 투 플레이인 거죠. 예. 무조건 바이 투 플레이입니다. 예. 아, 그럼 그 붉은 사막? 검은 예. 사막? 붉은 사막입니다. 아, 붉은 사막. 예. 그거는 그러면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저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데서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끼워야 되는 거지. 네, 플스랑 아~ 예, 그런 엑스박스나 이런 데서 아~ 먼저 네. 나오고요. 위. 그다음 PC 정도에서 나오고 모바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염두에 크게 두고 있지 않을 정도로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애초에 DNA 자체가 이건 콘솔 게임이에요. 아, 근데 내가 네. 그 게임스탑 같은 데서 있잖아요. 네, 네. 게임스탑 같은 데서 이제 진짜 레전드 타이틀 같은 거 나오면은 네. 그게 대충 지금도 60불인지 모르겠고 그때도 한 10년 전에도 60불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60불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리테일러 있잖아요. 이런 데서 홀세일러한테 그걸 사와가지고 팔 때 진짜 솔드아웃 바로 되는 그 타이틀의 홀세일 가격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60불이 리테일이야. 네. 얼마쯤이라고 보세요? 60불이 리테일이면? 네, 60불에 리테일로 파는데 아. 홀세일러한테 사오는 리테일이 홀세일 아. 가격이 얼마쯤? 이건 또 제 질문자 의도를 잘 파악하니까 얼마? 58불 봅니다. 아, 정확하네요. 어. 얘네 한번 얘기해 줬어.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진짜 58불이야? 2불 먹는 거야. 2불. 58불이야? 네. 진짜 레전드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그걸 팔면은 그게 이제 그 중고 게임이 유통이 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원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펄어비스의 원가가 엄청 비싸.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매출이 5천억이 붙으면서 뭐 마진이 지금의 모바일 게임사들보다 마진 구조 훨씬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익 레벨 자체가 뭐 5천억 매출 붙는 거에만 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만 마진 40-50% 나온다. 그러면은 이익 레벨 자체가 이제는 한 4천억 버는 회사인데 지금 4주면 싼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펄어비스에 대해서 유일한 콘솔 게임사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또 개발 준비 중이에요. 아. 이미 트레일러는 나왔어요. 예고편 영상은 게임 네. 제작 영상은 이미 한번 공개를 했었고. 이름이 도깨비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공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 고 도깨비는 아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름입니까 이게 공유가 갑자기 왜 나온 게임이냐면 공유지. 아, 공유. 하.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도시 세 개를 그대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떠서 그러니까 뭐 안에 아, 전 세계 도시 세 개입니다. 전 세계 도시 중에 세 개를 이렇게 복제하듯이 떠가지고, 물론 그 안에 서울은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똑같은 환경 하에서 서울의 길거리나 뭐 다리나 이런 데를 빌딩이나 이런 데를 지나면서 이제 네네. 게임을 하는 그런
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 예 네. 그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 네. 그리고 콘솔 우리나라의 유일한 콘솔 게임사로서의 어떤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겹치면서 펄어비스 쪽에 굉장히 어차피 나머지 대부분의 대체 수급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중소형 게임주들은 다 모바일 일변도거든요. 그렇죠. 올해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펄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없었습니까?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같은, NFT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안에 네.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업인 이제 미르포의 중국 진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뭐 구체적으로 특정 중국 내에서의 퍼블리셔 파트너사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국의 그 샨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샨다 게임즈랑은 최종 승소를 했고요. 이제 받을 돈만 한 번 남아 있는데 네. 그 돈의 금액이 확정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예, 돈 받을 거 한 번 남았다라고는 시장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르포의 중국 진출 실제로 론칭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국 내에서 어떤 파트너사, 그러니까 파트너사가 특정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텐센트 네네. 잡아야 되는 거죠? 텐센트를 잡든. 되려면. 예, 텐센트를 잡으면 가장 좋긴 한데 뭐 텐센트나 그 밑에 뭐 네디즈나 뭐 이런 그 퍼스트 티어의 어떤 퍼블리셔들을 퍼블리셔. 잡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세컨 티어 퍼블리셔라고 하더라도 이게 스페시파이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특정. 지금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이 되고 나서도 구체적인 어떤 협상 조건이나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론칭 날짜 언제로 할 것이냐, 그럼 8월, 9월 요 정도에 하자. 요 얘기까지가 나와줘야 미르포 중국에서 매출 나오겠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박 났으니까 또 매출 순위도 한 10위권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과금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사라졌구나. 아 그러면 이거 주가는 더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렇게 지금 네. 보고 게임 섹터는 상황. 그러니까 넷 마블이다 이거죠. 현재는 대형주 중에서는 넷 마블이죠.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나 W 게임즈 같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떤 티피컬한 한국의 게임주사가 아닌 종목들. W 게임즈도 그냥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나오는 소셜 카지노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티피컬하지 않은 펄도 그렇고 W 게임즈도 그렇고 네. 그런 종목들로 일단 지금은 스위칭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에는 이제 하이브랑 YG. YG. 네. YG. 알겠습니다. 아, 요즘 뭐 저 진행 안 하실 때 어디 PC방 다니세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세요? 게임은 안 해도 게임주 투자는 하잖아. 아 그러시구나. 꼭 게임을 해야 게임주 투자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0%.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 연예 엔터 이런 쪽에 네. 너무 올드해. 지금 매블쇼도 좀 맨날 어떻게 그 현 선생만 그 하나. 현 선생이 누구예요? 현진영. 요즘 안 나오나? 아, 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외부쇼 들은 지 꽤 됐어, 내가. 자, 아, 오늘 엔터 그리고 금융선자 남승민 씨도 나오잖아. 게임주 관련된 시원시원한 얘기 네. 우리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과 함께 들어봤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